안녕하십니까. 행복으로 가는 동행 181회차 설교입니다. 오늘부터 한 3시간에 걸쳐서요.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분들께 제가 불교를 많이 가르쳤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신행수기를 공모를 해서 여러분들 잘 써서내면 선물을 주겠다라고 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해가지고 뭐 한 30만원, 20만원, 10만원씩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영치금을 넣어드린 일인데요. 그 가운데에 그 당시에 좀 상당히 내용이 괜찮았다 하는 최우수상을 받은 분의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일봉 스님께 여주교도소 홍암흑에 황혼의 나이에 불교 교리를 배운다는 설렘과 또 무거운 마음이 교차되면서 시작한 것인데 역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교재를 보고 답을 쓰는 문답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선택한 것이 많았고요. 끝까지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답을 썼던 불안한 마음이 나이 탓으로 넘기고 싶었던 순간들, 어린 유년기부터 어른들의 이해 절에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도 모르고 지금까지 따라만 왔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원망스러워 다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열심히 부처님의 가르침 배워 불자로서의 긍지를 느끼고 싶은 생각이 어려운 가르침을 계속 반복해서라도 터득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간지 실리는 독자 만화라는 난에 이름습자가 나온 것이 화근이 되어서 당시 치안본부라는 곳에서 난생 처음 곤혹을 치루었고 4.19 주모자로 퇴학이 되어서 생각도 없었던 대학으로 전학을 해야 됐던 시간부터 군사정권 당시 노동운동으로 온몸이 일그러졌던 악몽같은 시대가 내생의 뿌리 아픔으로 남아 항상 반항적이었으며 정의가 무엇인가를 찾던 것이 내게는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한 끝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서 다시 그 알아주지도 않는 정의에 다시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어 정년까지 버틴 것을 보고 교수 능력 연봉제를 부르짖다가 밀려나 타 대학으로 갔을 때 당시 대통령의 호의로 대학이 전국의 우후죽순격으로 마구 생겨서 대학들은 버티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버둥대는 대학들을 폐교시키라고 수없이 부딪혔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부수는 격으로 끝나버리고 나는 15년이란 대학 강의를 마감하게 된 것이 잘난 체만 한 것 같아서 마냥 쑥스럽기만 합니다. 대학을 떠나면서 실업고 특목고 졸업생들을 정상으로 채용하라는 시대에 걸맞지 않는 주장도 했으니 지나고 보니 얼마나 한심한 짓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망상적이고 어리석고 타협할 줄 모르는 주제에 넘은 짓을 한 결과가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죄를 안고 가야만 하는 몸이 되었으니 산산이 부서지는 마음으로 매일 아픔 속에 지내야 했던 나날들. 불교를 배우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어쩌면 부처님께서 저를 건져 주시려고 이곳으로 부른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제 생각이 옳았던 그릇되었던 그 무겁기만 했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싶은 심장입니다. 세상에는 자연과 같은 흐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너무나 빨리만 살아온 것 같아 이제는 제가 할 일만 할 수 있도록 부처님 가르침 배워 남은 삶을 마음 비고 사는 일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불교의 교리를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내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달라지도록 해서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처님 말씀에서 찾아가며 나를 지키고 싶습니다. 칠보 같은 보석도 없고 집도 절도 없게 된 나,
연꽃같이 아름다운 마음 되어서 촛불과 같이 봉사를 할수 있도록 스님 도와주십시오. 불법 만나기가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어렵다고 했는데 감히 그것을 깨우친다는 것이 어디 그리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고 싶었던 일들, 이루고 싶었던 많은 꿈들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부처님 한 번만을 생각하고 하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공수래 공수구가 제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석 소조 제약업 계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지 소생 일체약음 개참해 아득히 먼 옛날부터 내가 지은 모든 악업 모두 다 탐진치로 말미암아 생겼고 온갖 것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내 이제 진심으로 모두 참회하옵니다. 행복으로 하는 동행 제 186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